그쪽이 원하는 진정서 써드릴게요. 고마워. 정말 고맙다. 검사님께 더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쓰겠습니다. 돌아가세요. 여긴 제 직장이에요. 장미야, 너 이런 애 아니잖아.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. 민철이 구속되면 네 성격에 너도 괴로울 거야. 아니요, 저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. 제가 그쪽 집에 얼마나 많이 당하고 참았는지 아시잖아요.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에요. 한 번만 봐줘요, 장미 씨.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아요. 무릎 꿇는 게 대수예요? 나 몰래 찍은 것도 용서 못하겠는데 협박의 유포까지.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게요. 진정서를 써달라고 했다고? 나도 안 써주겠다고 강하게 말했어. 살면서 그 누구랑 원수가 된 적 없었는데 왜 그 집 사람들하고는 이 악연이 안 끊어진지 모르겠어. 나도 거기에 일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. 너 미안하라고 한 말 아니야. 그냥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서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.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나한테도 독이 되는 일인가 봐.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았던 것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.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당하고 살 수만은 없잖아.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으니까 이번엔 안 봐줘도 돼. 이 집 맛있어. 많이 먹어. 야, 장미 씨가 그 사람 얼굴에 물을 쫙 뿌리고 그냥 무릎까지 꿇는데도 끝까지 안 써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.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넣겠어요. 이러면서. 어머머, 우리 때 진짜 잘했다. 네. 아, 쌤통이다, 쌤통이야. 아,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. 아이씨. 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때려서 쌤쌤 만들었을 거야. 그래, 그건 잔디 말이 맞다. 아, 진짜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저 사장님. 할 말 다 하셨으면 그만 가시죠. 아니 자몽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. 아, 그럴까? 네. 사장님 예전에는 리액션도 정적으로 하시더니 요즘은 얘기도 아주 재밌게 하시네요. 아, 그런가요? 누나 오면 어차피 뭐 다 들을 얘기였는데 뭐. 제가요. 한시라도 빨리 여사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잘하셨어요. 여기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주세요. 예. 아, 좋네. 그거 다 마셨으면 그만 가시죠. 얘는 왜 자꾸 가라 그래. 장미야. 누나. 사장님한테 중계방송 다 들었어. 진정서 절대 못 써준다 그랬다면서? 잘했어. 그러니까 그건 왜 찾아갔어? 아니 불났는데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장미 입장에서는 민철이 얼굴만 봐도 지금 속이 뒤집어질 낀데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.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? 당신이 제발 애원 좀 해봐. 이러다 우리 아들 진짜 감방 가게 생겼어. 민철이 지금 못 자고 있는데 오질로 겨우 하고 와서 지방에 틀어박혀 있어. 술도 안 마시고 마음에 준비하는 것 같아. 아이고, 아무튼 그래도 이 상황에서 장미를 또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. 아니, 민철이가 저지른 일이 보통 일이라 해야지.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야? 장미 도와줄 땐 쭈르르 대자한테 쫓아가서 다 말해버리더니? 여보,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제발, 제발 한 번만 만나봐. 어?
이렇게 보자고 해서 미안하다. 애비로서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찾아온 기다.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.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, 진정서 써달라고 하기도 부끄럽다. 네가 당한 게 얼만데,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치유해야 될 상처를 다 아는데 내가 어찌 그런 부탁을 하겠노? 그래도 내가 민철이 아버지로서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다. 나를 봐서라도 우리 민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? 죄송합니다. 아니다.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노? 내 마음 편하자고 닐로 내가 또 괴롭히는 것 같다.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서 옮기다. 참말로 미안해.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미안해져요. 이번에는 저도 결심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, 알겠다. 그냥 내 넋두리라고 생각해라. 어쨌든 저한테 도움 주려고 많이 애쓰신 거 아는데 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거워요. 그래 생각할 거 없다. 이번 일로 태자랑 더 힘들어질 긴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. 앞으로 네 인생에서 우리 식구들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구나.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, 네가. 조심히 들어가. 네. 무슨 일이야?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왔어. 그때 오빠가 찾아와서 우리 중에 범인 있다고 했을 때 의심받아서 기분 나빴었는데 막상 우리 오빠를 밝혀지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. 우리 오빠 때문에 장민 씨랑 약혼 깨지게 됐잖아. 약혼식은 못하게 됐지만 장민 씨랑 내 사이가 깨진 건 아니야. 그리고 네가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네 얼굴 보는 거 불편해. 그래서 내가 대신 사죄하러 왔잖아. 어쨌든 난 그 영상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. 우리 오빠 때문에 나까지 안 본다고 하면 너무 억울해. 그래도 당분간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. 네 얼굴 보면 자동적으로 민철이 형이 떠오르니까. 오빠, 이번 일로 장민 씨가 감당해야 될 상처가 더 커. 법적으로 처리할 건 법적으로 처리하겠지만 너네 집안과 내 사이 예전처럼 안 될 거야. 그럼 그만 가봐. 오빠일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. 차마 장민 씨를 찾아갈 수 없어서 태자 오빠한테 사과하고 오는 길이에요. 이렇게 봤으니까 오빠를 대신해서 사죄하고 싶어요. 글쎄요, 민주 씨한테 사과 받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오빠도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말인데요,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 좀 해주세요. 얼굴 보기 불편하니까. 알았어요. 혹시 선처해줄 생각은 없는 건가요? 강민철 씨는 아직도 본인이 아니라고 해요. 인정도 안 하는데 선처를 해달라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닌가요? 오빠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어쨌든 이 일로 넌 태자 오빠랑 끝이야. 결국엔 안 될 테니까 남은 연애나 잘 즐겨보시지. 방금 민주가 왔다 갔어. 앞에서 마주쳤어.
아직 그 집 식구들 보기 불편할 텐데 또 마주치게 돼서 많이 속상했겠다. 사실 민주 씨보다도 강민철 씨 아버지께서 다녀가셨어. 선생님이? 하긴 아들 일이니까 안 나서실 수가 없으셨겠지. 청렴한 분이시라서 그런 일로 부탁하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.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. 실은 네가 민철이 형이랑 결혼했다는 얘기 선생님이 해주신 거야. 네 성격에 차마 나한테 그 말은 못할 거라면서. 그랬었어? 그때도 나 찾아와서 과거 일들 사과하고 너랑 잘해보라고 하셨어. 그래서 더 죄송스러워.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돌아봤는데 울고 계시더라고. 어쨌든 이번 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니까 네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. 어머님은 아직도 강경하셔? 하긴 나라도 용서하기 힘들 거야. 우리 그동안 몇 번의 파도 잘 넘겼으니까 이번엔 좀 더 높은 파도일 뿐이야. 그래, 이번 고비도 잘 넘겨보자.